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단은 사이트 안쪽을 먹었습니다. 젠지 스포츠. 자, 일단 리테이크 그림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버프가 스트리스. 카론이 연막 제대로 만들어내면서 지션을 잡아냈고요. 아, 지금 미니맵 보시면 그렇죠. 꼭지 나인이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뭐 1대1 교환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대4의 상황 속에서 이러면 젠지는 우리 어디 밀까? 이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설치까지 이미 완료가 됐고 요맨이 잘 받고 있습니다. 텍스처와 함께 아양이 텍스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요맨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 뒤쪽 헤븐까지 체크를 하면서 어텀의 체력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뭐 각 자체는 지금 젠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잘 싸워야 돼요. 자, 그래도 먼치킨이 있어요. 자, 스킬 투자하면서 일단 센터 막아내고요. 아, 시간 다 벌었네요. 없어 보이시죠? 이거는 라운드는 일단 젠지가 가져갈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렇게 해체에 실패하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젠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단판으로 6개 매치이기 때문에 네. 뭐 근처에 있으시면 지금 오시면 돼요. 근데 뭐 텍스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펌플러스 피닉스 안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포스라인은 잘 잡아냈고요. 둘까지. 저걸 잡으러 나가는 건 또 어려운 일이죠. 자, 미리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폭시라인! 하지만 여기까지! 야, 라이프! 야, 라이프 진짜 잘 쏴요. 예. 클래식으로 헤드라인을 예쁘게 맞춰내면서 마샤를 일단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 이상의 피해만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지. 네. 펜텀 위에. 아, 잘 나와 봤는데. 더 이상은 예. 자, 텍스처입니다. 진짜 그냥 이 어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해프 쪽 지워내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미코까지 제거했고요. 잘 긁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가! 소스! 예. 에이크 잘 붙습니다, 오늘. 베를린의 백업까지. 베를린이 또 척후대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나쁘지 않네요. 네, 게임 항상. 자, 폭신의 살짝 뒤쪽으로 어텀이 바라봅니다. 라운드를 가져오기에는 네, 젠지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잘 받아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사이트를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젠지가 굉장히 천천히 이불 안쪽까지 좀 기다리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럴커의 숙명이에요. 되게 예. 어려운 위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5대4의 게임을 팀에게 그냥 과제를 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과제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칼 들고선 뛰어오는데 그러면은 폭신아이는 본대에게 바라죠. 버텨줘 형들. 아, 근데 못 버텼던 카론. 그리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불타고 있어. 죄송아 언제 오냐. 죄송해. 자, 그래도 먼치킨 일단 한번 막아냈고요. 찍어줬죠. 좋습니다. 먼치킨 사이트를 막아낸 먼치킨. 아, 스파이크 시간 다 갔네요. 네. 야, 요맨 뭐 재성이는 등장과 함께 사라졌는데 네. 아, 먼치킨과 요맨이 그냥 봉쇄 꽂아 넣으면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젠지입니다. 자, 최대한 저지를 해보고는 있는데 네. 텍스처가 잘 들어갔고요. 자, 이게 폭시라인, 좀 퍼플러스 피닉스가 욕심을 냈어요. 예. 이번 라운드 또한 스파이크 해체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텍스처가 잘 잡아냈고요. 아, 아양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아양은 월드 클래스에서 먹히는 에임입니다. 자, 그 아양을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정리가 되겠는데요. 이것까지 텍스처의 마무리 4대1입니다 젠지 스포츠. 상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젠지 스포츠. 조심해야죠. 저지 소리 화나죠. 라이프. 근데 이 타이밍에 미니맵 보시면 올빼미 드론으로 미드 클리어를 펌플러스 피닉스가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젠지의 활동 반경은 공격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네. 이거밖까지 이러면 젠지 갈 데 없어요. 맞습니다. 샷으로 가야 됩니다. 샷으로 한번 텍스처까지. 자, 이렇게 시간은 마무리가 됐겠고요. FPX가 절약왕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로. 그러면 우리가 미드 빠르게 먹고 올빼미 드론으로 사이드 압박하고 싸먹자. 미드맵 보시면 이미 자, 미드 투 A쪽 어떻게 됩니다. 아, 이안발 라이프가 잘 막아냈고요. 자, 끝나지 않았거든요. 스파이크 다운. 야, 이거는 반응 못했죠. 그런데 간지 걸렸어. 폭시라인. 이거 몰차세요 이게. 예. 회전 회오리 샷. 자, 2대1 요맨이 남아 있습니다. 스파이크 다운돼 있고요. 포지션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맨이거든요. 또 이제 뉴페이스로서 팬분들에게 한번 각인시켜 주려면 네.
이런 데서 한번 아이 더블. 아이고, 이거는 좀 예. 아, 아쉽죠. 결국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네. 자, FFX는 여전히 사이트 안쪽에서 막아주고 있는데 칼국으로 엘자 텍스처가 만들어냈습니다. 라이프 트레이드 카론입니다. 자, 이러면 삐 뛰면 돼요. 도망쳐. 여기서 카론은 시간만 아. 시간만 벌면 됩니다. 예. 자, 사이트 열려 있죠. 자, 이번스게 먼치킨이 한번. 아, 이러면 젠지 대성공. 예. 이거는 거의 가져갔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각을 다 닦고 왔더니 문은 닫혀 있고 문 깨면 장전해야 되고 앞라인 정리해야 되고 그럼 시간 없고 찍어야 되는데 찍히지도 않고 떨어지면서 폭시라인에 아름다운 샷 두 번이 넣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게임이 돼요. 네. 근데 소바가 이거 먹고 있다는 거 하나 믿고 하는 거 몸에 박혔나요 지금? 아우. 자, 베를린 잡아내면서 일자리 사이트 상대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됐지? 자, 사이트를 채워야 됩니다. 펌플러스 피니스. 네. 싸움이 되려면 자, 라이프는 채워냈는데 나머지 런들은 어떤가요? 와! 아, 라이프! 오톤도 한번 만들어냈고요. 이러면 젠지가 들어오다 막혔어요. 그런데 히더로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요벨의 마무리 젠지 스포츠. 너트 레디야. 야! 아니 뭐 세레모니 하는 건가요? 예. 아. 자, 라이프 같이 한번 나와봅니다. 포탑으로 확인했고요. 아! 자, 이러면 약간 흔들렸던 폭신 라인이었고 이 정도의 힘을 실었다는 건 A를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또 걸려요. 쇼풍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음. 지금 텍스처 리액션이 어땠을지 안 봐도 보여요. 네. 자, 언더웰본 쪽에 어텀을 잡아내면서 일단 사이트 안쪽은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자, 제로 포인트로 숏 라인 인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황이고 네. 피해망상에도 큰 피해를 안 입어요. 지금 미니맵 보시면 자, 카론은 시간만 끌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아야 여기까지 이게 자, 점 찍어주면서 상대 혈체까지 한번 방해해봅니다. 아, 근데 이번 라운드는 인원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오, 먼치킨! 그리고 이거 먼치킨! 아, 뭐예요 이거 요맨까지! 마무리! 와, 먼치킨의 클래식 마무리! 아, 진짜 먼치킨인데요? 야, 아니 뭐 뭘 보기도 전에 아이고 물론 이번 라운드 펌플러스 피니스가 총이 짧은 라운드기는 한데 네. 약간 저런 억소리 나는 샷 맞으면은 의지가 끊기거든요. 저 뭐 같이 총이 길었다고 해도 예. 네.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도 한 방 베를린. 아. 자, 이건 맞봉쇄 때문에라도 베를린이 최대한 버티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네. 묶여도 상관없다. 일단 들어왔어요. 카론이 밀어내고요. 자, 어텀이 카론을 잡아냅니다. 폭신에 묶여있고. 그쵸. 이 맞봉쇠 때문에 어텀이 그냥 백포트에서 버틴 거고. 아, 지수환. 지수환 하나만 더. 못했고요. 자, 그럼 2대2입니다. 그래도 시간 때문에 젠지가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네. 15초. 14초. 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들어갑니까? 이번 턴 한 번. 아, 이러면 반대쪽에서 해야죠? 그런데 스파이크 다운. 빨리. 아, 이거 시간 안 돼요. 3초! 아, 결국 이렇게 전략방을 만들어냅니다. FPX. 알아요, 이거 A 온다는 걸. 네. 자, 이미 3명의 사이트 안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플래시백 잘 넣어주면서 일단 사이트 안쪽 텍스처 위쪽 잡았습니다. 잡아냈고요. 트레이드 카운트 한번 이렇게. 아니 오늘 젠지 뒷라인이 이게 뭐예요? 너무 단단합니다. 뒷라인이 너무 뒤였어요. 네. 뒤에 뒷라인은 무너졌습니다만 어디에서도 보이는 설치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먼치킨과 요맨이 있을 때는 세계 제일 젠지 이것도 찍히면은 가슴 졸이거든요. 아! 야, 진짜 젠지 되는 날. 죽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젠지 네. 스포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젠지가 먼저 나와봤습니다. 텍스처 선수의 라면 달린 제니프. 텍스처! 라면 달린 제니프! 잡아냈고요. 아~ 트레이드. 자, 그럼 와! 폭스라인! 꽃탱이! 관통! 자, 상대 미스까지 알고 있습니다. 젠지. 자, 이런 상황에서 먼치킨이 B메인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스파이크 다운이어서 예. 아, 저거 흘려도 되는 게 예. 결국 이들이 선택할 동선은 A밖에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맞습니다. 자, 젠지가 굉장히 유리한 피스톨 라운드가 됐습니다. 이것까지도 먼치킨이 오늘 먼치킨 진짜 그 퍼시픽 지역 우승하고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인게임 리더가 피지컬이 떨어진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예. 야, 더블로 정리합니다. 나오면서 먼치킨이 마무리 짓습니다. 젠지 스포츠가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끌어올려보나요?
끌어올려. 아이고 클래식 끌어내려. 이렇게 세냐. 자 그래도 텍처가 자 이번까지 라이프가 뚫고 들어왔고요. 아 먼치킨 선수의 파탄타는 너무나도 맛있게 잘 들어갔는데 네 마무리까지 잘했고요. 안 죽는 게 중요합니다 먼치킨. 그렇습니다. 오 와 푸시백 안쪽. 자 폭신화인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하나 폭신화인 체력 2 여섯 발 충분히 할만해요. 예 여기는 클래식인데 어차피 폭신화인 체력이 없어서 한 방이거든요. 자 네 발 세 발 아님 네 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전 시간은 버블러스킨의 세판입니다. 와 결국 어차피 절약각을 만들어냅니다. FPX 이러면은 젠지 입장에서 어? A메인 바깥에 클리어 해볼까? 이런 욕심이 날만도 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와 먼치킨 오늘 지지를 받습니다. 자 체력 압박 많이 넣어놨고요. 먼치킨은 충분히 뭐 무리했다기보다는 일리 예. 있는 싸움을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스킬 던지지 일단 나와봤는데 택추와 오늘은 요맨까지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와 젠지 너무 깔끔한데요. 먼치킨 선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후회 없는 게임하자. 그렇습니다.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전진하는 카론이 역사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정보만 어느 정도 쫓아간다면 젠지는 리테이크에 힘이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궁극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젠지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라이프가 택수를 잡아냈네요. 얘들아 후회 없는 게임이 이렇게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예. 하고서 먼치킨이 자, 무력한 명령 키면서 버텨줘야 됩니다. 와 먼치킨! 이런 게 후회 없는 게임이야. 예. 자 그러면 후회 없는 게임의 마지막 끝은 어떨지. 지금 엎드려서 후회된다. 예. 나즈미리 타다오. 자 봉쇄 눌렀어요. 폭신라인. 죄송하나 너무 후회된다. 아, 미안하다. 일으킬 수는 없었고요. 봉쇄를 지키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러면 묶입니다. 그쵸? 자 폭신라인을 일단 잡아냈고요. 이러면 어터만 남아있습니다. 오딘이라 조심해야 돼요. 예. 오딘이라. 긁어요? 긁어요? 근데 아도딘! 와! 폭신라인의 마무리 젠지 스포츠! 그러니까 무력화 명령 소리 나자마자 날리고 싶은 화살이에요. 네. 와 라이프! 어 지나갑니다! 와, 라이프는 진짜 한 템포 빨라요. 낙들보다 빨라요. 택시요? 하지만 라이프 하나 더 있고요. 자 먼치킨 라이프를 제거합니다. 아 오늘 먼치킨 에임이 착착 붙는데요. 자 이렇게 세우고 4대3 게임하자. 택쇼와 먼치킨 이렇게 세우다 갔어요? 예. 사육발 분홍 지슈아 잡혔고요. 먼치킨이 어 먼치킨이 다 해줘요 지금. 어 눈앞아요 베를린 위치 알고 있잖아. 이거 3대1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퍼레이터로 어서와 하라. 어. 시간 오 얘들아 양각이 잘 긁었습니다. 기억해. 예. 양각 기억해 얘들아. 하나 둘 나오며 택쇼의 마무리 그대로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젠지 스포츠 그 원투가 나가는데 원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애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자 택쇼 아 여기서 아이양의 좋은 샷이 나옵니다. 아이양 잘 써요. 예 먼치킨. 자 그러니까 숏에서 또 뭔가를 어긋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네. 자 파편타드로 그런데 넘어왔고요. 라이프입니다. 카로 까지 아예 무너졌고 폭신라인 어우 주고받는 게 예. 어터미 폭나를 폭신라인을 잡아냈고요. 설치 들어가면서 2대1 와 요맨 아 그리고 오. 이런 상황에서 오딘 예 긁으면 근데 다만 헤븐으로 돌았는가 때문에 지금 애매해. 그리고 1대1 나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자 어텀에 한 발짝 빠른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젠지는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쵸. 네. 자그만 빡 넣으면 돼요. 8월입니다. 사냥꾼의 분노까지 둘 아낌없이 귀신같이 사이로 예 지수아 온 자 FPX 자 헤븐 아래쪽에 카론 선수가 숨어있습니다. 요맨까지 함께 요맨. 예 그리고 카론 나왔습니다. 베를린이가 무너졌고요. 어터미가 지시하네 다시 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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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체력 와 택쇼 젠지 스포츠가 FPX를 잡아냅니다.